안녕하세요. 정프로 부동산 TV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온 한평생. 막상 나이 60이 넘어가니까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직장에서도 퇴직을 했거나 이미 퇴직했지만 아직 돈을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도 한번 해보고 또 이리저리 돈 벌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우리 아빠들. 어떤 날은 평생 돈만 벌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내 자신, 나를 뒤돌아볼 시간도 한번 없이 숨 막히게 생활전선에서 싸우고 또 싸웠던 우리의 아빠들. 정작 본인은 그러한 삶 속에서 공허함과 허탈함을 표출할 여유도 없이 살아왔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빠의 책임을 다 하고 나면 정작 나와 고생한 내 와이프의 노후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한 번쯤은 50대, 60세 아빠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이 있긴 하지만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퇴직하지 않는 한은 또한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연금 금액도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투자를 잘해서 상가 건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서 나오는 월세를 보태면 되지만 사실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내가 사는 집 외에는 상가 건물에서 월세를 받고 사는 분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노후를 고민하시는 우리 시대 아빠들에게 과연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살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부동산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어느 정도 크면 자연으로 돌아가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농지연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준비만 하신다면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연금 플랜이 될 겁니다. 전원 생활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농지에서 연금도 받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네요. 제가 이전에 농지연금에 관련된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지연금도 현실적으로는 농촌에 가서 살고 싶지 않거나 농사를 최소 5년 이상은 지어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예전에 이집한채 어렵게 마련해가지고 대출금 다 갚고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집값은 시간이 지나서 큰 폭수로 이렇게 올랐는데 소득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자산 규모와는 틀리게 사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빠듯하게 사시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가진 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밖에 없고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으로 보태서 생활하시는 분들께는 주택연금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에 나온 기사 중에 보면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작년 대비해서 약 30%가량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집값도 고점 증후 등으로 올해가 주택연금 가입의 적기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택연금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주택연금.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 명의도 내 것이고, 사는 것도 평생 살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 연금 금액을 평생 받으며 살다가 내가 나중에, 사망 시에는 남은 돈을 자식들에게 상속을 이렇게 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비와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고요. 중도에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모자라는 은퇴 세대들에게는 지금 생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내 집에 대한 애정과 집착, 대단하죠. 그걸 그대로 살리면서 노후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공적인 연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주거와 생활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주택연금은 또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혹시 기초연금 지금은 뭐 40만원까지 이렇게 이제 받는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과는 별개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공적인 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택연금의 구조를 보면요.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분할식으로 이렇게 수령한다는 개념이 바로 이 주택연금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일시불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매달 일정 금액으로 쪼개서 장기간 나눠 받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정산법도 다릅니다. 적게 받는 연금액에 대한 이자를 당장 지급하지 않고 주택금융공사에서 계산만 이렇게 해 놓았다가 그동안 받은 연금과 여기에 붙은 이자, 집값과 차익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받은 연금이 정산 후에 집값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그 차익을 갚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주 제가 볼 때는 좋은 주택연금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후복지정책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그 차익은 추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또 시점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집값이 최고일 때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평생 그 일정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게 바로 이러한 원인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지금 집값이 향후 상승보다는 하락의 확률이 높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겠죠.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주택연금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종신 지급 방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2022년 2월 1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택 가격이 뭐 전국을 통틀어 이렇게 봤을 때 기준을 한 3억 원 정도로 이렇게 한번 잡았을 때, 자, 50세부터 이렇게 받았을 때 금액이 월 37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더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은퇴하는 연령이 뭐 실제로 현재는 지금 뭐 50세가 되어도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때부터 한 60세에서 65세까지는 또 다른 경제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월에 받는 금액이 92만 6천 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뭐 4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 국민연금에서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금액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주택연금에서 이렇게 92만 6천 원을 받는다면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받는 금액은 이렇게 현저하게 늘어나는데요. 자, 그래도 70세부터 받는 것보다는 65세 받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약 76만 5천 원 정도를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3억 원이라는 금액은 공시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약 이 금액보다 더 높은 실제 시세가 약 뭐 한 5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이 금액 주택 가격보다 조금 더 큰 뭐 공시 가격 한 6억 정도가 이렇게 내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65세부터 받으시면 약 1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주택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상당히 지금 뭐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주택연금과 더불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아니면 뭐 국민연금과 뭐 퇴직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약 뭐 한 두세 개 정도의 연금이 이렇게 있다면 합산을 해서 받으시면은 훨씬 더 노후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입 연령은요,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지만 65세 정도부터 수령하면은 방금 보셨다시피 더 많이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수령 방법도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바뀐 제도는 기존 정액형에서 초기 정액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3년, 5년, 7년, 10년간은 많이 받다가 그 후에는 적게 받는 방식이 추가가 되었는데
아직 자녀에게 돈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분들에게 유리할 것 같고, 또 하나는 3년마다 4.5%씩 증가가 되는 정기증가형 형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지급 방식은 다른 소득은 있는데 향후는 그 소득이 줄거나 없어질 분들에게 좋은 지급의 형태입니다. 주택연금도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노후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뭐 주택연금 이렇게 3종 세트로 설계가 된다면 어느 정도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노후 설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뭐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부 중에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 공시지가는 최고 9억 원까지입니다. 9억 원 이하까지. 그러니까 현재 시세로 본다면 약 한 12억 원 정도 이하 정도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금액 조건이 있는 이유는 뭐 공적인 부분이니 너무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정부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노후에는 일정 금액의 생활비 정도가 꾸준히 나오는 플랜이 있어야만 좀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될 수 있으니까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 플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그동안 고생한 나 자신의 삶을 유래해주는 취미생활 하나 정도 꼭 가지시고요.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꼭 신경쓰는 삶이 되면은 더욱더 내 삶이 빛나겠죠. 물론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면은 더 좋고요. 취미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도 얻고 삶의 재미도 느끼는 그런 삶이 진정 행복한 노후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